예, 여러분, 제 옆에는 지금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하신 분이죠. 아, 부승찬 전 대변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압수수색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제 조사 일정만 남았습니다. 아, 조사 일정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군 방첩사에서? 예, 예, 방첩사에서. 경찰에서는 안 하고요? 경찰에서도 이제 곧 오겠죠. 아... 예, 예. 청구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하나. 아, 청구권은 경찰에서 하고? 네, 예,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아, 경찰청에서? 예. 지역 경찰청, 뭐, 어디 경찰서도 아니고? 예. 대단하네. 그 다음에 이제 군기밀보호법에 관련해서는 군 방첩사에서 하겠다. 예, 예. 압수수색을 25시간이요? 네, 정확히는 25시간 30분 정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 부승찬 전 대변 자택이 한 몇만 평 되나요?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 아니, 뭐 뒤집게 했다고 25시간까지 했어요? 그 이제 특정된 기간 동안의 압수물을 특정 기간 내에 있는 압수물들을 다 그걸 해야 되니까 네. 2020년 12월 4일부터 그때 군에 네. 계실 때 아니에요? 예, 대변인 할 때. 대변인 하실 때. 예. 아. 그때 임명됐을 때부터 네. 책이 출간되고 이제 판매되는 날까지 해서 2월 15일까지 올해. 그러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만 한 11만 5천 건 정도 봐야 되니까. 그걸 다 들여다봤어요? 네. 완전 개인 시장 다 털리신 거네요. 야. 뭐 다 털렸죠. 와, 그러면 이제 뭐 대변인과 갖고 계신 뭐 노트북, 뭐 네. PC, 네. 또 이제 이 스마트폰 다. 네, 그렇죠. 신체까지 다. 신체요? 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다 뒤지고. 아, 뒤지는 거? 네. 몇 명이나 나왔어요? 그 방첩사 요원들이? 9명 나왔어요. 9명. 네.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지르셨네요. 아,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돼버린 거죠. 뭐. 아니 뭐 책을 보면 아무 대응도 없습니다. 아무 대응도 없어요? 네. 근데 왜 군사기밀보호법 뭘 거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한미안보연례회의라는 거 네. 1년에 한 번, 한국에서 네. 한번 하고 그다음 네. 미국에서 한번 해서 이제 한미 장관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일기에 써놨고 그거를 네. 책으로 출간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일기를 쓸 때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비밀에, 군사기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출간하기 전에도 그걸 확인하고 책 출간 이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이번에 압수수색 받고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그런 과정을 저 스스로 거쳤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표적 수사란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왜 네.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제 책이 출간된 게 2월 3일이거든요. 2월 3일 날. 네. 네. 2월 3일 날인데 출간되기 되고 그다음에 책이 이제 시중에 이제 풀릴 때가 네. 2월 3일 저녁. 네. 근데 이제 2월 3일 1시 51분에 네.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법무관이 연락 왔죠. 네. 책을 이제 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오.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대응을 했죠. 네. 내용을 읽었냐? 안 읽었다. 근데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더랍니다. 네. 그리고 당황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시킨 거냐? 그랬더니 또 법무관이 예 그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게 표적으로 딱 선정하고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냥 표적 수사로 가는 거죠. 예. 그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 군 방첩사 사람들이 뭐 좀 건졌대요? 25시간이나 압수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때마침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제가 이사할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쪼개질 때. 아, 한창 그 문제 있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수첩이니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비밀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첩이나 뭐 이런 데 비밀이 적혀 있을까봐 다 갈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비밀은 못 건졌을 겁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책에다가 이제 천공 얘기를 쓰셨죠. 천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예, 예, 그렇죠. 천공이 네. 국방부 육군본부 사무실, 국방부 사무소입니까? 예, 예, 예.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예. 그건 완전 영내에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죠? 키는 그건데 요즘은 뭐 경찰청도 그렇고 다 관저 뭐 CCTV 얘기하고
뭐 관저만 얘기하더라고요. 관저만 얘기. 한남동 관저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키는 서울 사무소죠. 거기 청구원이 왜 왔습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제 막 이전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이건 추정이긴 한데 그렇죠.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에 맞출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그때는 육군본부 참모총장 관저를 쓰겠다 예. 그런 거 아니었나요? 관저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육군총장 관저를 쓰겠다고 그랬고 서울사무소는 국방부 영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각지역에 있는 데가 이제 서울사무소 있는 데고. 네. 그 다음에 육군 총장 관저는 이제 한남동에 있죠. 네. 지금 저 네. 외교부 장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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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쓰고 계시는데 네. 그 나눠져 있는데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왜 왔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리모델링 자체가 국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임시로 플랜 B로 그 국방부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서울 사무소를 임시 집무실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남영신 총장한테 들으신 거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남영신 총장한테 들은 건 명확히 청공이 인수위 관계자와 네. 예, 실명은 제가 어디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네. 인수위 관계자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관저와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네. 남 총장이 직접 말씀하신 거. 네. 그 왜 이해하신 거예요, 대변인한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각군 총장, 그다음 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변인이시니까. 네, 뭐, 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총장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언론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네. 이제 국민들의 들게. 드리는 메시지는 뭘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논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걸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면 언론 기자들한테 네, 해명하라 네. 뭐 그런 거였던 네, 그렇죠. 만일 터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언론에 터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걸 언론에 좀 제보해달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정권 말기니까. 총장이 얘기한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죠. 그때. 근데 그걸 다시 또 확인하셨다면서요? 국방 관계자. 아, 예, 그렇죠. 관계자한테도 확인하고 총장한테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을 지켜달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예. 네, 이제 부하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아. 국방부 말씀. 관계자는 몇 분한테나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죠. 하여튼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라인에 있는 분한테. 이건 맞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총장한테 얘기한 거를 예. 총장한테 보고 올라간 거는 전부 팩트 체크를 거쳐서 단계 쪼개서 최종적으로 총장한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군은 더 정확하겠죠. 예. 그다음에 뭐 보고 일시는 언제 하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그다음 보고 대상은 누가 되고 배석은 누가 하고 이런 게 다 결정된 상태에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군 보고 체계의 특성이죠. 네. 장관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총장이 얘기하는데 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웃기는 거지. 총장 네. 입장에서 너 뭐야 대변인이 감히 이러시는 네. 거지. 근데 하도 의아서 그러니까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또 저는 일기에 기록한 줄도 모르고 기억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죠. 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사고발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참 나서고는 싶었으나 뭐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김종대 의원도 그렇게 공격받는데 네. 제가 이제 기자들 분들 전화 오고 해도 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뭐 풍문으로 밀어붙일 테니까 그렇지. 음모론 뭐 이런 걸로 밀어붙이니까 에이, 책이나 쓰자. 그래서 일기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게 12월 7일이었어요. 지난해 12월 7일. 그때 이제 4월 1일자 일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공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거죠. 우리 대변인께서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거를 기억하셨던 건 아닌데. 아니, 디테일하게 기억은 하지만. 하지만.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거는 또 이제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저도 기억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뭐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서지를 못했던 거고, 근데 일기에 그 4월 1일 날 두 페이지 정도 일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이 기록이 수정된 게 지난해 최종적으로 일기 전체가 수정된 게 지난해 4월 13일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록 수정된 날짜도 있고, 최종 저장 날짜. 이것도 있고 하니까 떳떳했던 거죠. 네. 그거 뺏겼습니까? 압수수색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찾아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요? 저는 찾으면 좀 달라고 하려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인데, 그것도.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일기에 상당히 저의 그날그날의 감정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다른 게 있겠네, 쫙 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쓴 거는 팩트 위주로. 그다음에 그 책에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감정 같은 것도 집어넣죠. 뭐 그 저 김용현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제2의 차지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뭐 찬탈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6년 가까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모진 고초를 겪어서 그렇죠. 다 병 다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그런 있지? 내용도 일기에 쓰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4월 몇 그 1일 날요. 일기 쓴 거. 일기 4월 1일. 거기 감정은 좀 뭐가 있었어요? 천공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대변인의 감정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다음에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 당시에 신경을 이제 토로하시는. 네. 네. 권력과 안보라는 책은 지금 가처분 돼 있지는 않죠.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뭐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구매는 가능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도 나왔고 군사기밀 그 누설 혐의가 이제 덧붙여졌으니까 네. 이게 또 뭐 가처분이 되면 뭐 이런 걸 갖고 가처분하면 뭐 매티스나 폼페이오 그 한미 정상회담 한 거 다 깠는데 그쪽도 저 압수수색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폴을 통해서. 네.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 또 확인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정보병과였는데 네. 보안 업무도 했고 실제 비밀을 취급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누설을 냈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다라는 걸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쓸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혹시나 일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기에서조차도 내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보고 적었는지 그냥 들은 얘기를 저희 감정과 섞어서 적었고 그거를 언론에 이미 지금도 치면 제 책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치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단지 하나 이제 오스틴이 얘기했다. 아~ 이제 언론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미측에서 얘기했다 뭐 이런 건 나오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 이건 들어있으니까 네. 뭐 그걸 갖고 군사기밀 참 야, 군사기밀 그렇게 걸 줄은 모르고요. 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거 기밀. 아니, 본인들 조사하시는 분들도 좀 속된 말로 쪽팔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군 형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군사재판 법정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1심은 군사법원에서 받고요. 2심부터는 이제 나와서 받고. 군사법원이라는 것이 결국 지휘관이 판사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이제 판사가 이제 군사법원 판사가 있죠. 법원장이 판사죠. 재판관들도 다 군인들이고. 군인들이죠. 네. 네.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 또 군 형법으로 적용할 것이고요.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적용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하면. 2심에서 하면은. 네. 1심은 어차피 걔네들이 이제 유죄 내릴 가능성이 크군요. 뭐 기소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기소할 가능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나오기 전에 이미 뭐 가처분 신청 얘기를 하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네. 예, 위에서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100% 이제 표적으로 해서 네. 그냥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기소할 것이고 네. 뭐 기소하게 되면 군사법정에 이제 출두하셔야 되는 네. 거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 네. 끝나면 이제 2심은 네. 우리 민간 법원에 네. 와서 받으시겠다. 네. 그런 네. 그 정도 대응이시고. 아니 문건 갖고나 뭐 지금 뭐. 안보실 네. 차장 같은 경우 김태우 차장 같은 경우는 문건 갖고 나가서 걸렸는데 뭐
벌금 300인가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 그건 문건이 갖고 나간 거고. 저는 압수수색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사기밀 누설이면 이게 증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증거인데 네. 왜 압수수색을 하냐. 물론 배경, 동기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민간인 집을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군복 입고 왔을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요, 이제 사법 경찰관이니까 사복을 입고 좀. 아, 과거 보안사 사람들 사복 입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냥. 거기는 이제 아마 군복을 안 입습니다, 방첩사는. 맞아요. 과거 보안사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그 유족들 민간인 사찰도 가능했던 거죠. 군복 입고 아니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저도 한번 압수수색 받고 나니까. 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뭐냐면 계속 돌아보게 되고 휴대폰도 뭐 이제 저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가 다시 키고 아니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이 불안함이 두려움. 내가 왠지 뭐 저 추적당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민간인을 군사 법원에서 방첩자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까? 아, 있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민간인도 이제 수사 조사를 하게끔 기소를 하게끔 돼 있죠. 앞으로 우리 저 대변인 뭐 대응 방향 그런 거는 뭐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 아니 이제 뭐 변호사를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고요. 아 선임하셨어요? 네, 선임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진행될 예정이고 뭐. 당당하게 맞서야죠. 제가 네. 뭐 잘못한 것도 지금 없고 네. 제가 만일 잘못했다면 아까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서 진짜 책 내신 분들 거기 한미 정상회담 비화라든지 장관회담 비화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다 예, 저보다 더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뭐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러면 군 생활을, 대변인 생활을 한? 1년 5개월 했습니다. 아, 1년 5개월. 예, 1년 5개월 했고요. 뭐. 그전에는 공군 장교 출신이시라고 것 같은데. 한 14년 정도 군복을 입고 있었고. 아, 예. 예, 2009년에 군복을 벗었고요. 네. 2009년에 군복을 벗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박사과정. 예, 한 6년 정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국회에서. 네. 외교통일위원회하고 이제 국방위 네. 정책보좌관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운 좋게 대변인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네. 돼서 대변인하고 또 운 좋게 이런 네. 책을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힘들었죠. 매일 아침 5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고 이제 11시 정도까지 이제 일과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갖고 주말도 없었고 네. 상당히 힘들었고 제가 이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그때 당시 서욱 장관께서는 더 힘드셨죠. 지금 서욱 장관께서 지금도 이제 기소되셔갖고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욱 장관 기소되신 사건에 대해서? 그거죠. 이제 정책 결정의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상당히 회의 때마다 보안 유지라는, 보안을 유지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밈스라는 정보 전파 체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군에 확인되지, 정확히 이제 체크되지 않는 첩보가 다 나갔으니, 네. 이 그 배부선, 그러니까 나가는 데를 좀 축소시켜라, 배부선을 조정하라,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한 거를 사법적, 정치적 그 기준을 들이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국무위원들은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전부 검찰에 결재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서욱 장관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다. 왜냐하면 또 군사기밀이 파기된 것도 아니고 그게 원본이 다 남아있고 일부 밈스에도 남아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잠깐 봤는데 뭐 감사원에서 감사 나갔던 분들이 SI 첩보가 뭔지 밈스가 뭔지 이런 것들 얘기해 보라니까 답변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서욱 장관께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진솔되고 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작전 라인을 항상 그
얼곧게 걸어오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기가 힘든데 그런 분이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저도 이제 그 장관을 모셨던 참모로서 가슴이 아프죠. 네. 군 내부에서도 그 현직 장성이셨다 국방부 장관 하신 분이 네. 네. 지금 기소되신 분에서 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네요. 아니 그럼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땐 네. 오히려 군의 어떤 그런 체계를 모르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는 지금 그 문외한들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SI 첩보가 뭔지 그다음에 밈스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되지 않은 것도 이거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잘못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그만두신 게 4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4월 18일 날 그만. 그러면 그 이전에 네.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네. 이전한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국방부로 네. 온다. 합참은 어디 간다. 네. 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했다. 아, 그런죠. 케이아스 이제 그 혼돈의 세계였죠. 네. 아, 정말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아니 뭐. 거의 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혼란과 혼돈이었죠. 예. 그런데 김용현 처장이 나타나서 그걸 정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 그렇죠. 완전 점령군 같이 와서 점령을 했죠. 그래 그냥 말 한마디 통보 하나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네. 그 통보가 있고 나서도 계속 뭐 광화문 알아본다, 뭐 정부청사 알아본다, 뭐 어디 알아본다. 계속 연막은 하고, 그 안에서는 언제까지 빼라, 언제까지 계획서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는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십니까? 아 왜냐하면 2017년도에 네. 합참 작전본부장을 할 때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작전본부장을 할 때 당신께서 그분께서 이제 사성 장군이 안 됐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2017년도에 엄청나게 북한 미사일 도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났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자기 사성 장군 안 됐다고 그 북한 도발이 그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휴가 나가버리잖아요. 작전 총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군복 입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건 군인이 아니고요. 네. 예, 군인이 아니고 그냥 설탕물만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제가 이제 판단은 그렇게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군인이었으면 최소한 군 출신이고 힘이 있었다면 최소한 국방부와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거를 뭐 옮기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뭐 당선인께 보고를 했든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이제 70년 동안 용산에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이 국가 방위를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를 단 한 달 만에 내쫓는 거니까 네. 그건 군인이 아니죠. 군 출신이 아니죠. 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그 당시 군 내부 반발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대단했죠. 대단하고 저한테도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 뭐 군뿐만 네. 아니라 예비역 뭐 상당히 많이 왔죠. 네. 왜냐하면 제가 소심하게 저항했잖아요. 안 보는 공기와도 같다라. 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소심한 저항을 했죠. 저도. 그랬더니 이제 뭐 저 위에서 이제 제가 그 텔레그램을 캡처해 놨는데, 저 대변인 공적인 브리핑 룸에서 온브리핑에서 애드립 하지 말라. 그걸 제가 문자 캡처도 해놓고 그랬죠. 누구한테서 왔어요? 누구한테서 왔나? 하여튼 윗분입니다. 제비는 아니고. 그래서 애드립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것이 어떻게 무마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 국방부 청사라든가 합참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국방위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김병주 의원이라 네. 이런 분들이 그게 쉽사리 몇 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 시스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용역 연구를 맡기죠. 정책 그렇죠. 연구를 맡겨서 그렇죠. 예. 비용은 얼마 들고 그다음에 뭐 이거 했을 때 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당연하죠.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김용현의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거죠. 그 국방부 산하의 지하에 무슨 위관리 센터? 네, 예. 국방 상황실이 있고요. 거기 상황실입니까? 예. 시스템 딱 거기서 이제 장관께서 이제 뭐 모든 지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이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쓰겠죠. 대통령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군은 이제 안정이 된 건가요, 이제는? 이제는? 아니, 뭐 이제 안정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네. 또 합참 이전이 또 정책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2,700억을 들여서 합참을 또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또 합참을 또 분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도 다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 네. 뭐 핵심은 아. 뭐 합참 건물로 합참 옆 국방부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옮겼지만 그래도 쪼개진 것들 또 재결합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남아 있고 재결합이 됐을 때 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이 무인기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전 수행 절차가 다 어그러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어그러진 것들 또 셋업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무인기 사태도 결국은 그러한 안보 공백. 아니, 그렇죠. 이제 청와대를 반경으로 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7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알파 3.7km. 그 다음에 비행금지구역 브라보를 8.3km를 설정을 하고.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브라보에서는 어떻게 군사적 대응을 하고 알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타격 체계나 탐지 체계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한 3km 이상 이격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네. 이게 8.3km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식사를 할 때 어금니가 빠지면 씻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이 어금니가 하나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가 그냥 유유자적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안 맞았잖아요. 뭐 정보 공유도 안 됐고. 공유도 안 됐죠. 타격도 안 되고. 아니,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면 검열 모든 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간 이빨이 빠진 비행금지 구역이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이루어졌던 작전 수행 절차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모르는 거지, 이제. 군인들도. 아. 그게 이제 셋업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만큼 쉽게 이제 돌아다니다 간 거죠. 청와대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네, 급히 네. 이전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 그건 당연히 난 저는 그쪽으로 봐요. 군사 전문가로서 네. 안보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게 맞다. 뭐 앞으로 예를 들면은 네.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일단 취약성을 보여준 거죠. 취약성을 보여줬잖아요. 일단 뭐 그것도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부와 합참과 대통령실이 같이 있어요.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거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저를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이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원래 지휘부는 분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깨지더라도 그치, 이쪽에서 할 수 있고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네. 한 군데 그냥 다 모아놔서 그럼 뭐예요? 진짜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가장 취약한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 보여주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무인기를 갖고 와서 용산을 찍는 거고 다 찍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이제 그 무인기가 뭐 그때 옛날에 2017년도에 추락해서 2015년 전지 2017년도에 추락해서 우리가 수거 청와대를 찍었던 걸 수거한 거 보면 한 3km 이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용산은 거의 다 찍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그냥 아이 뭐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 땡큐 뭐 이러는 거죠. 거기에 천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저 대변인께서 폭로하시니까 네. 야 그 아니 저는 뭐 기록에 있는 것만 얘기한 거. 근데 천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 다 확인하시고 남의 총장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군 내부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거 아니 저 놀란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죠. 뭐냐면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체계를 통해서 올라온 거를 제가 들은 거를 기록했을 뿐인 거고 저는 모르고 천공이 어떤 차를 타고 왔나 뭐 카니발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뭐 카니발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차를 내렸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도포자락 휘날리고 흰수염인데. 이걸 내리지 않고도 이제 뭐 차를 타고 이제 둘러본 데는 아주 좋게 돼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고 관저도 싹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공관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는 뭐 위로 보고했다는 거는 결국은 거기 근무하는 무슨 관리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거가 누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고 그거를 보고한 거기 때문에 밑에 병사들이 다 보고한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남길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구두로 보곤 하거든요. 지금 뭐 저 뭐 어떤 차량이 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뭐 당직 개통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하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표적으로 딱 찍고 들어오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이거를 얘기하기가 위축되겠죠. 당연하죠. 네. 남일 중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잘못하면 부하들이 다치니까. 아, 부하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칠 수 있는. 본인도 다치. 네, 왜냐하면 아니 서욱 장관도 그런 걸로 가는데 뭐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총장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걸게. 털면 안. 예, 털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나올 걸요. 예, 이제 털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예. 털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출장비 내역 털고 있죠. 그다음 매식비라고 이제 식사하는 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 버카 다 털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 털고 있죠. 이쪽 책 털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영장에는 기재되지 않는 거 털어갔죠. 예.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안 나오겠어요? 뭔가 나오겠지. 저도 뭔가 규정 위반이라도 나오고. 경찰에서는 천공이 스마트폰 추적했더니 위치 추적 거의 없었다고. 아니, 그 저도 스마트폰을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대변인 할 때 그리고 공적 임무할 때는 그 이제 공적 휴대폰 있잖아요. 암호화된 휴대폰 그거 갖고 다녀요. 무슨 이거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건 경찰이 브리핑 할 내용도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세 개 있는지 이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아니. 브리핑을 해서 위치 추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 수행하는 사람, 법무팀장, 운전사, 차량, 그 기록, 아, 이거 다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 그러면, 오, 그래, 안 나왔어? 뭐, 이 정도면 되지. 그, 본인 휴대폰, 뭐, 대포폰을 쓸지, 몇 개 갖고 있는지, 딱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그 특정된 그날이 언제냐고요. 저는 3월 내내, 3월 10일부터 3월 제가, 저, 남영신 총장한테 들었던 게 4월 1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네. 이걸 또 다 해야 되는데, 뭐 특정한 날만 그 기사 보니까, 아니, 기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 왔다 간 날이 언제지? 저는 모르거든요. 아, 그렇지. 네, 모르는데, 그러면 당선된 시점부터 다 해야죠. 다 해야지. 네. 2020년부터 털었는데. 네. 다 해서 3월 10일부터 했고 누구 명의의 휴대폰 언제 가입했고 뭐 이런 걸 다 봤더니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 국민들도 공감하잖아요. CCTV는요? CCTV도 거기 기사 보면 나오잖아요. 네. 저 대통령실에서 내부 검토를 다 끝내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 아니에요?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관저 CCTV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다고요. 네. 그것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과거에 뭐 삭제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외부인이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걸 포렌식 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관저보다는 중요한 거는 서울사무소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CCTV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들어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목격자도 많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서울사무소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저만 관저. 위크포인트는 서울사무소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왜 천공은 수사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기장에 쓰듯이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수사 안 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좀 수사 좀 해주십시오. 천공뿐만 아니라. 예, 거기 주변인들. 저 압수수색 하듯이 25시간 30분을, 예? 기간을 아주 길게 잡고 한번 탈탈 털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좀 가끔 나오셔도 괜찮겠죠? 예, 예. 군사 문제라든가 예, 이런 그, 문제. 예. 이렇게 근무하셨으니까 예. 군사 정보 문제라든가. 예, 뭐 제가 이제 안보 쪽은 많이. 예, 안보 쪽. 예. 오늘 이제 안보 쪽 얘기를 못했어요. 예, 다음에는 예. 안보 쪽.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예. 아침에 나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